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오늘은 자연 그리기 제3강 난꽃 그리기입니다. 난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경일화, 그러니까 한 줄기에 꽃 한 송이가 피는 경우가 있고요. 일경다화, 한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이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죠. 네, 왼쪽은 일경일화입니다. 오른쪽이 일경다화입니다. 아, 비교가 되시죠? 네, 일경 일화인 경우에는 보추나라 하는 춘난에서 주로 볼 수가 있고요. 아, 일경 다화는 해란인 한난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꽃을 그리실 때에는 삽목법을 씁니다. 네, 삽목법을 쓰는 방법은요. 1. 붓을 잘 빨아서 단목을 붓에 흠뻑 묻힙니다. 2. 물 조절을 잘 합니다. 3. 붓의 끝부분만 진목을 묻혀서 잘 비벼줍니다. 네. 그리고 붓을 살짝 뉘어서 그립니다. 네.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삽목법이 되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아, 꽃잎은 다섯 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일경일화는 꽃자루가 길지 않습니다. 네, 꽃심은 마음 심자를 쓴다고 생각하고 진한 먹으로 찍어줍니다. 네, 물이 너무 번져 있는 상태에서는 많이 번지니까 꽃에 물이 적당히 마른 상태에서 꽃심을 그려줍니다. 자, 이제 일경다화를 그리겠습니다. 일경다화는 한 줄기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는 걸 말합니다. 한 줄기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줄기가 길겠죠. 아, 위에 3개 정도는 꽃봉오리를 그려주고요. 네,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피어납니다. 가능하면 같은 모양이 그려지지 않게 하나씩 그립니다. 네, 보통 꽃은 홀수로 그리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제일 밑에는 꽃은 떨어지고 자루만 남은 모습입니다. 자, 진한 목으로 꽃심을 그려줍니다.
일경일화 꽃을 화라고 합니다. 일경다화를 해라고 합니다. 화해는 모든 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잎과 함께 그리겠습니다. 보통 춘나는 일경일화인데요. 난잎도 좀 짧고 숫자도 적습니다. 헤란인 한란은 꽃이 많이 달린 만큼 잎도 깁니다. 이렇게 난꽃을 그려봤습니다. 모든 사군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난을 그리실 때에는 중첩해서 다시 그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잘 그리셨던 못 그리셨던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중첩을 하시면 기운 생동이 안 나오고 죽은 잎이 됩니다. 기운 생동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잘 되셨나요? 네, 부족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